프리시즌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적 시장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경기를 해 나가면서 어떤 위치의 영입이 좀 되어야 될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영입 위치가 공격 라인에 있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 어떤 선수가 영입돼서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될지 이것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 포스테콜로 감독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다거나 뭔가 변화된 모습을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큰 변화 없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뭐 토트넘이 늘상 하는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메디슨이 약간은 좀 측면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비수마 혹은 뭐 이 자리에 벤탄쿠르가 될 수도 있겠죠. 약간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사르나 이제 여기에 프리시즌에는 쿨루셉스키도 나왔죠. 미드필더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섯 명의 공격 형태가 형성이 되는 전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던 뭐 포로라던가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돌리 이런 풀백들 사실 뭐 왼쪽에는 우도기가 이제는 나오겠죠. 이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메디슨과 앞쪽에 있는 뭐 사르나 쿨루셉스키 이 중앙 미드필더들과 함께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풀백이 올라가면 미드필더들이 약간 뒤를 받쳐주고 미드필더들이 올라가면 풀백이 뒤를 받쳐주는 결과적으로는 앞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까지 아주 많은 공격 숫자를 전방에 투입을 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괴롭히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좌우 측면에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벌려 서 있고 중앙 지역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와 풀백이 서 있고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서 있는 이러한 형태가 구성이 될 때가 많잖아요. 이런 전형을 만든다는 뜻은 결국에는 좌우 측면을 두 명의 선수가 넓게 사용할 때 중앙 지역에 손흥민을 비롯한 다섯 명의 선수가 있다는 요 형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밀집 수비를 하다가도 중앙 지역에 선수가 많으니까 중앙 지역에 끌려갈 때는 좌우 측면에 너무 큰 공간이 발생하고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가운데 지역에서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원톱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원톱으로 나오는 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측면을 넓게 넓게 쓸 때 수비가 끌려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토트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뒤에 있는 풀백들 혹은 미드필더가 공간으로 뛰어가죠. 뛰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손흥민에게 붙어있던 수비수가 끌려갑니다. 그러면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는 이러한 형태가 지난 시즌 토트넘의 공격 방식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났을 때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뛰어들어갈 때 순간적인 스피드가 빠른 선수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라인 뭐 최근에 솔로몬이 왼쪽에 좀 나오고 있지만 프리시즌에는 왼쪽 라인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된다. 그러면 솔로몬이 측면에서 한 명을 끌어내고 그러면 가운데서 우도기가 뛰어들어가고 그 우도기가 뛰어들어갈 때 중앙 수비수가 한 명 또 끌려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컵백이 들어오는 순간 이 공간으로 수비수와 손흥민 선수가 대치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이 싸움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뛰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 뭐 지난 하츠와의 경기를 봐도 솔로몬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가운데에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좋은 상황을 만들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 선수도 뛰어들어갈 때 수비가 끌려나가면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여기서 오히려 공간이 형성되고 득점을 만드는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하츠전에서는 왼쪽 라인에서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브레넌 존슨이 득점을 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많은 공격 숫자를 두면서 경기를 운영할 때는 상대 수비를 한 명 한 명 끌고 나오면서 공간을 만드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지난 시즌 많이 좀 읽히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더 이상 끌려 나오지 않는 형태를 딱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에서 좀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럴 때 예를 들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홀란드라는 또 큰 선수가 있으니까 홀란드에게 한 번에 붙여주고 홀란드가 볼을 받아서 데브라이너나 포든에게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해리케인이 있을 때도 해리케인에게 그냥 답답하면 한 번에 뻥 해리케인이 잡아서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볼을 내주는 이래서 송케 조합이 강력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여러모로 해주긴 했지만
이게 전문적인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달려 들어가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침투를 할 때 가장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갇혀 있으면 내려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야 되니까 이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할 때 손흥민 선수도 같이 플레이가 답답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쓰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지난 시즌 최전방에 괜찮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손흥민이 아니라 좀 버텨줄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있어야, 그래야 답답할 때 한 번에 전방으로 붙여주고 여기서 이제 몸으로 이제 싸워주는 이런 선수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해리 케인의 역할,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는 주민규의 역할, 이제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토트넘이 나오고 있는 게 히메네스라던가 뭐 요리케스라던가 조너선 데이비드라던가 이런 9번 공격수의 이름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이제 사실은 그 역할을 히샬리송이 해줘야 되지만 히샬리송이 과연 이번 시즌에도 폼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건 아직까지 미지수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나와서 잘할 때마다 손흥민 선수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도 역시 9번 공격수가 있을 때 더 잘하는 선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의 근본적인 좀 공격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그냥 측면으로 두고 9번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도 토트넘이 아마 구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그냥 원톱에 쓴다 라고 하면 좌우 측면에 최소한 고립이 되지 않도록 수비를 흔들어 줄 수 있는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토트넘에 개인 능력으로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브레넌 존슨, 이제 스피드가 빠르지만 브레넌 존슨도 1대1 상황에서의 드리블보다는 공간이 있을 때 뻥 차주고 달려가면서 스피드로 이기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블이 좋은 편은 아니고, 왼쪽에 있는 솔로몬이 그래도 개인적인 능력이 있지만 솔로몬이 약간 몸싸움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통할지는 일단 모르겠고, 지난 시즌에는 조금씩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활약을 못 보여줬는데, 어쨌든 솔로몬도 한 시즌을 이제 챔피언스리그권 도전을 하는 토트넘이 믿고 맡기기에는 약간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뭐 베르너도 빠르긴 하지만 드리블 돌파에 그렇게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가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유형은 호날두나 이런 이제 침투형 공격수, 여기서 이제 결정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이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라고 불리는 거지, 여기서 이제 측면을 뭐 두세 명을 이제 돌파하면서 여기서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역할을 토트넘 측면 공격수들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편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있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결국에는 뭐 네투라던가 에제라던가 이런 흔들어줄 수 있는 확실한 개인 능력을 갖춘 드리블러, 이런 드리블러가 한 명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고는 손흥민을 왼쪽에 두고 9번 공격수도 영입하고 오른쪽 자리에 또 개인 능력이 출중한 측면 공격수를 한 명 더 두면서 9번과 측면 공격수를 동시에 영입하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메디슨의 역할도 사실 이번 시즌에 좀 애매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한창 잘할 때는 메디슨의 플레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비가 밀집돼도 손흥민 선수가 등지는 플레이가 아니라 메디슨이 요 라인 사이에서, 특히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이 하프 스페이스가 중요한 건 결국에는 경기장을 대각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대편 측면도 바라보지만 대각선으로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수비를 한눈에, 사실 이 각도에서는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프스페이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요 자리에 있을 때는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시야의 각도상 약간은 협소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넓게 바라보니까 여기서 플레이메이커들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각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라던가 뭐 네이마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죠.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여기서 메디슨이 잡아서 패스를 찔러줄 때, 이때는 지난 시즌 초반에 잘 됐어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뭐 뛰어들어가는 뒤에서 뛰어드는 포로, 뭐 반대편에 있는 존슨, 뭐 이런 선수한테 메디슨이 정말 패스를 잘 뿌려줬죠. 근데 메디슨이 약간 부진하기 시작하니까
메디슨을 제외하면 그런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전무하다 라는 게 토트넘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이 좀 부진할 때 내려와서 이제 뭐 원터치 패스로 풀어준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과거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가 그러한 이제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적인 능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근 그 들어서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해리 케인이 떠나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가 아닌 것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려오면서 볼도 받아줘야 되고, 뭐 플레이메이커처럼 이제 풀어주는 것도 해야 되고, 해리 케인의 역할까지 손흥민 선수가 모두 다 하다 보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가 뭐 드리블 돌파, 뭐 원터치 패스 이런 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침투니까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너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슨 자리도, 메디슨이 잘할 때는 모르겠지만 메디슨의 준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이 아니라면 왼쪽에라도 영입을 하나 해서 풀어주는 선수가 한 명 더 필요하겠다. 물론 이제 뭐 이 역할을 이제 토트넘에서는 왼쪽에서는 메디슨, 오른쪽에서는 사실 지난 시즌에 사르는 약간 내려가고 포로가 올라와서 여기서 플레이메이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메디슨, 오른쪽에 포로, 두 명의 이제 하프스페이스를 활용을 하는, 맨시티를 생각하면 데브라이너와 뭐 포든,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웨데고르와 이제 반대편에 트로사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좌우 하프스페이스를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포로도 어쨌든 뭐 킥력이 좋지만 여기서 뭐 창의적인 막 찔러주는 패스를 하는 플레이메이커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메디슨도 지난 시즌에 마지막에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답답해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메이커도 하나 영입하는 게 이제 공격 라인의 영입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면 영입할 곳이 너무 많죠. 9번 공격수, 측면 공격수,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한 명. 근데 심지어 이 선수들이 애매한 선수가 아니라 좀 주전급을 영입해야 토트넘이 어느 정도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이 이적 시장을 지금 시작하는 상황에서 루머 자체가 좀 많이 안 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불안한 포인트거든요. 물론 토트넘이 약간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팀이 되긴 했지만, 그리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처럼 너무 많은 이제 역할을 소화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과부하에 걸리는 시간이 시즌이 지나면서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역할을 부여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시간도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버겁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9번 뭐 측면 공격수, 플레이메이커, 요 세 자리에 공격적인 영입을 하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일단 필요해 보인다.